미국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술을 공급하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한 생맥주 공급업체가 주점에 인정받지 않은 생맥주 탭을 설치해 줬다고 합니다. 물론 위법입니다. 타운의 일부 주점들이 생맥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카스 생맥주를 판매해왔던 한인업주 H씨. 지난달 갑자기 주류 수입 공급업체가 생맥주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생맥주 냉각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급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연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네, 10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생맥주가 공급이 중단됐고요. 주류를 수입한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생맥주 기계가 미국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수입했던 한국산 생맥주 기계가 미국 기준에 미달한 것입니다. 그 기계를 대여주고 대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증된 회사인 경우에는 아마 무상으로 그냥 업체에다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재무부 주류담배과세국 단속반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그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ABC나 이런 당국에서는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주점 등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병맥주 등도 조만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